안녕. 사각 쟁반을 접어볼까요? 물건을 담는 사각형의 쟁반이에요. 색종이 4장을 사용해서 만들어봐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하시고, 안으로 반 접어요. 반으로 접어 표시선을 만들어요. 이쪽 꼭지점이 표시선에 맞닿도록 접어요. 뒷장도 똑같이 해요. 안으로 접어요. 안으로 접어 내려요. 아래 꼭지점이 여기 표시선에 맞닿도록 접었다 펴서 표시선을 만들어요. 앞장을 펼쳐요. 이 가운데 점에 맞닿도록 접어주세요. 안으로 접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안으로 접어요. 위에 장을 아래로 내려 접어요. 아래 삼각형을 안으로 올려 접어요. 안으로 접어요. 안으로 올려 접어요. 손을 넣어 벌리며 눌러 접어요. 다시 손을 넣어 벌리며 눌러 접어요. 살짝 들어 올려서 집어넣고 다시 내려 접어요. 꼭꼭 접어 표시선을 만들고 이쪽 부분을 펼쳐요. 이렇게 똑같은 것을 4개 만들어요. 4개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 끼워요. 이 안으로 안에까지 쑥 끼워 넣어요. 모퉁이가 꼭 맞도록 끼워요. 이렇게 두 개씩 끼운 거를 다시 모퉁이가 맞닿도록
이렇게 끼워 넣어요. 두둥이가 맞닿도록 꼭꼭 끼우세요. 그러면 사각 쟁반이 완성됐습니다.